먼저 밤사이 뉴욕 증시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요. 어제 국내 증시도 코스피 지수가 3% 가까이 급등하는 등 정말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돌아온 점도 참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네, 그동안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상당한 압력으로 집중이 됐었는데 어제 오랜만에 웰컴홈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분위기가 연출이 될지 간밤 나왔던 소식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간밤 미국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를 통해서 국내 증시의 흐름을 살짝 엿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뿐만이 아니라 3대 주요 지수 모두 나란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을 키우 면서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중국 쪽에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각종 정책들이 제시가 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시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목요일장 분위기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히트맵을 보면요. 대형주도 물론 오른 종목들이 꽤 있었지만 대형주보다도 조금은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조금 더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히트맵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ETF를 추적하는 히트맵이 되겠는데요. 보시면요. 여기는 미국과 관련된 ETF들이 상장이 돼 있는 표시가 돼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의 ETF도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인버스는 당연히 내리는 게 맞고요. 그 상승할 때 함께 오르는 ETF 같은 경우 모두 다 초록색을 띄었는데요. 이쪽 한번 보시죠. 인터내셔널 관련된 ETF들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아시아, 일본 관련된 미국 제외한 ETF들이 모여 있는 곳들인데요. 특히 중국, 신흥국 관련된 ETF 쪽 더 강하게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증시 관련한 ETF의 상승률이 유독 더 빛났던 목요일 장이었죠. 그리고 미국 안에서만 봐도요.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대형주 ETF가 되겠고요. 중형주 ETF 그리고 소형주 ETF가 되겠는데요. 물론 대형주 ETF도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갈수록 초록색이 조금 더 진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요일장에서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빛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보다는 중국,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코멘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전문가가 이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1년의 금리 인하가 내년에 더 많은 투자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면서 위험도 있는 소형주보다는 그래도 퀄리티 있는 대형주 또 다른 국가보다는 미국 주식을 선호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HSBC 수석 주식 전략가 또한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대형주 때문인데 아직은 소형주로 넘어갈 시점은 아니라면서 역사적으로 데이터적으로도 봤을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후 소형주보다도 대형주가 더 잘 나갔다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미국과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과 대형주라고 하면 목요일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장에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후 시간을 거래해서부터 들썩였는데 이날 14% 이상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강한 AI 수요 덕분에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주를 함께 끌어올렸던 게 바로 마이크론인데요. 마이크론발 훈풍에 올라탄 반도체 주 목요일장에서 미국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홀딩스, 램 리서치 모두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서 더 갈까요? 궁금하시죠? 팀랭크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 $151.54로 목요일장 종가 대비 약
38%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새롭게 투자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도 한번 모아봤는데요. 보시면 대체로 다 바이 바이 매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가 좀 변동된 곳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로젠블레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225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지만요. 바이를 외치고 있지만 목표 주가를 소폭 내린 그런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의 엇갈린 시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반적으로 10% 그리고 20%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월가의 의견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도 한번 많이 올랐으니까 살펴봐야겠죠. 중국 관련주 다시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대책이 사실 지적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 지도부가 다시금 정부 재정정책과 정부의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인지를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요.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블룸버그도 성장 둔화를 둘러싼 중국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단 문제를 인지한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회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사실 수요일장에서 조금은 주춤했던 중국 관련주나 중국 관련 ETF들 목요일장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억만장자로 잘 알려져 있는 데이비드 태퍼, 아팔루사 매니지먼트 창립자도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중국에 올인했다, everything, 모든 것에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 주식에 투자한 이후로는 중국도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바꿀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데 이 지도부 회의까지 나오면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국 주식에 비해 중국의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금 관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신경 쓰이진 않냐 이런 질문에 미중 갈등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는데요. 그가 인터뷰 중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종목들이 있다면 알리바바, 바이두, 그리고 윈 리조트,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잦아들었습니다. 연착륙 기대감이 커졌죠. 국내 증시 투자 심리 강화로도 계속해서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발 훈풍이 본격적으로 불었던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전일 이미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을지 외국인이 순매수로 지속적으로 돌아올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발 훈풍도 다시 목요일장에서 불었던 뉴욕 증시였죠. 국내에도 중국 관련성이 높은 종목들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흐름을 보일지 금요일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안고 국내 증시로 은주 앵커와 함께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겨울에 대한 공포심에서 하루 만에 바로 봄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완전한 분위기 전환이 나왔었는데 지수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훈풍을 그대로 안고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3% 가까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2671선까지 우뚝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2.6% 함께 동반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779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외인들의 현선물 매수세가 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어졌는데 뒤에 내용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 리스트를 통해서 어제 힌트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어제 가장 많이 담아갔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도 해당 리스트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오후 들어서는 매도로 삼성전자 전환 포지션을 바꿔냈고요. 그 외에는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대형주들이 이름을 올린 모습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기관 쪽의 분위기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리스트에 정말 올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삼성전자가 제외돼 왔었는데 기관 쪽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순매수 상위 종목군에 이름을 그대로 올려져 있고요. 또 다른 HBM 관련해서 대장 중인 한미 반도체 조한 해당 이슈에 함께 몸을 실었던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밸류업과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KB금융 혹은 네이버 또한 상위권에 이름을 함께 올렸고요. 기관 쪽에서도 동일하게 2차전지 대장주들을 담아가면서 어제 다시 한번 이 시간 외에서도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고 시총 상위 종목 상위권 안에서도 다시 한번 순위가 뒤바뀌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어제장 한판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걸까요? 금리 인하, 밸류업 정책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한국과 미국, 중국의 이 경제 정책들로 인해서 최근에 증시 분위기는 말 그대로 잔칫집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시장에는 굉장한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시장은 말 그대로 모두가 함께 웃었던 하루였는데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시간에서 나왔던 마이크론 실적이 어제 국내장에는 상당한 지지력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어제 윤석열 정부에서 나왔던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소식 또한 반도체주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안에서 오름폭을 보였던 종목들이 대거 발생을 했고 코스피 안에서는 750개 종목이 코스닥에서는 1,300개 가까이 된 종목들이 오르면서 대부분의 업종과 테마단에서의 상승 기조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외국인이 현선물 합쳐서 2조 원 가까이 쓸어 담았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최고 상승을 보였던 이유가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큰 형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률만 모아놓은 건데도 이렇게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먼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겨울은 없었습니다. 바로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이크론 덕분이었죠.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어제 시간에서도 14% 급등하더니 오늘도 장중에 12% 정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이크론 매출 전년 대비해서 93% 증가했다라는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가이던스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공급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내년에도 공급 부족이다라는 업계의 자신감이 커져가고 있었고요. 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3 12단 양산 소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면 고객사에게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또한 내년에 HBM이 두 배 이상은 더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현재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어제 SK하이닉스가 4%, 삼성전자와 리노공업 또한 강한 상승 흐름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을 놓고 보시면 12거래일 만에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시총 1위로 돌아왔습니다. 6%의 강한 상승 보이면서 코스닥 1위권에 다시 이름을 올렸고요. 에코프로와 엔캠 또한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어제 증권사에서 2차 전지 주들을 놓고 점진적인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보고서를 냈고요. 정말로 2차 전지는 겨울이었는데 이제 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ETF 또한 어제 8%의 오름폭을 보였었고 이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기대감이 2차 전지 안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이 되어주고 있는 부분은 테슬라의 인도량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판매됐던 테슬라의 2분기 매출 역대 최고치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되는 만큼 함께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했다가 다시 부활시킨다라는 이슈가 함께 나오면서 그동안 쉬어갔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의 급등 흐름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얼마 전에 우시바이오가 이 바이오 보안법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보로 언급이 됐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 상위권 안에서의 움직임 보였는데 3% 정도 해당 소식으로 가격 하락이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 0.4%대 상승으로 화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우시바이오 매출이 북미 지역에서 47.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북미의 비중 굉장히 큽니다. 이 빈자리를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다시 한번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님들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아우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함께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반도체와 AI 관련해서의 섹터의 흐름들이 유독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HBM에서는 살짝 아쉽지만 삼성전자가 내밀고 있는 다음 차세대 반도체 CXL 관련주들 어제 레오셈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
했고요. 엑시콘이 17%, 오킨스 전다도 16% 가까이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HBM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말 그대로 차세대 메모리인데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한 게 시기상조이다라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HBM과 AI 수요에 대한 이 수요폭이 증가하다 보니까 CXL 관련주들 어제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칩과 테스트 장비를 연결하는 이 프로브 카드에 대한 회복 기대감과 함께 어제 관련주들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마이크로 2나노 상한가, PMT도 함께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 대표적인 대장주인 TSE 같은 경우는 올해가 본격적으로 수요 회복 그리고 매출 회복의 원년이다라는 증권사의 보고서가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매출과 모든 실적 부분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관련주들도 20% 이상 오른 종목들 대거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함께 확인해봤던 윤석열 정부의 27년도까지 AI 국내가 3대 강국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과 함께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큰 폭의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AI 국가 출력전을 선포하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반도체주들과 함께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된 모습, 다른 중소형주들을 위주로도 함께 파악이 가능했고요. 다음 장 통해서 추가적인 섹터들도 분위기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업 발표 이후로 약간의 새로운 뉴스처럼 작용이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제는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다 보니까 은행주들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밸류업 출시 이후에 보여줬던 주가 하락 부분을 그대로 다시 반등으로 메꿔주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지속감을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이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들,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제 오름폭을 보였는데 뭐 여행이나 카지노, 호텔, 항공 쪽, 또 의류주까지도 변동성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메타가 차세대 MR 안경인 오라이언 공개를 했습니다. 기존의 안경처럼 가볍고 굉장히 편리한 차세대 안경 공개를 했는데 관련해서 국내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특히 유플 넥스가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전 함께 확인해 볼 이슈들도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 의무화 법안이 이제 오는 25일이면은 내년 다음 달 4일이면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추가적인 심사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도 브레이크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가 않았었죠. 지난 2일에는 관악구에서 버스가 충돌하면서 14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지난 25일에는 또 사망자가 한 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개정 법률안이 나온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시간 외에서 경창산업과 상신 브레이크가 시간의 상한가에 안착을 해줬었고 이 브레이크 관련해서 늘 변동성을 보였던 코리아 FT나 한중 NCS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는 브레이크와 관련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대형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개정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테마단에서 브레이크 관련주들 오늘 변동성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관련된 이슈, 어제도 한 차례 크게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지만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다음 주에도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의 빅 이벤트가 있는 만큼 오늘 추가 점검 필요해 보이고요. 10월 1일에는 오픈 AI의 데브 데이가 있고요.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도 10월 3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모두 다음 주에 위치가 돼 있는 만큼 AI 관련 기술 이슈가 나올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수혜 섹터들의 종목들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난 데브데이 때 새로운 차기장 모델 공개를 했었는데 다만 이번에는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모델 발표 계획은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변동성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와 이 오픈 AI가 동시에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만큼 다음 한 주 동안 AI 산업 성장 수혜 섹터의 변동성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지만 또 오늘 발표가 되는 PC 데이터 지수도 있는 만큼 국내 증시는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갈지 혹은 개별 이슈에 집중하면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